힘들지 하고요. 네. 솜은 그냥 그 방울솜이나 보통 많이 쓰시는 게 구름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솜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구름솜 같은 거. 예. 이게 가볍기 때문에 이걸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식적으로 들어갈 실이랑 뭐 이렇게 부자재 같은 거. 그다음에 예, 가장 중요한 게 도안이 필요하겠죠. 도안은 직접 미리 하시고. 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안을 그려서 잘라서 준비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 대고 이제 그려서 오려가지고 바느질 기법 하고 글루건 사용하면서. 네. 그러면 네. 이런 팔트지 같은 거 사시면 얼마 정도 가격을 보면 가격은 지금 요 팔트지가 지금 시중 가격으로 한 2,500원 정도. 아, 네. 이만한 사이즈가. 네. 비용은 되게 저렴하게 들고요. 실은? 네, 실은 팔트 전용 실이 따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솜을 놓고 잡아당기면서 바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조금 이렇게 강력한 실이 있어서 잘 끊어지지 않게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 번 꼬아서 두껍게 만든 실이 있어요. 이 실을 하실 때 이렇게 우리 핀봉 좀 주세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핀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네. 보통 우리가 물건들 이렇게 찝을 때 사용 우리가 저기 호치키스라고 하나요? 그런 거 이용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 본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갈 거고요. 입체로 들어가니까 요거 하고 요거 두 장이 들어가고 그래서 대본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코너서부터 맞춰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네. 네. 남은 언다 또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바로 붙여놓고 이거를 놓고 그대로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두를 이렇게 깨서 놓으시고. 그 호치키스 같은 걸로 탁탁 집어 넣으시면 네. 네, 나중에 다 하시다가 빼시면 잘 안 남거든요. 그냥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판을
중간대는 지점에서 여기서는 이제 굴곡을 따라가면서 입판 고정을 더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입판 고정을 잘 해줘야지만 이제 입체로 갈 거니까. 그래도 이게 시접이 없는 천이라 되게 간단하고 남는 천은 또 이렇게 보면 하다 보면 남잖아요. 네. 옆으로 이렇게 굴려서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고 볼 수가 있죠. 시접이 있고 하면 그 모서리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제가 일하는 모습을 처음 보셔서 이게 더 멋지지 않나요? 네. 그래서 밑판부터 네. 바느질을 시작해서 이제 고정은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예. 네. 바느질은 이제 버튼홀이라는 바느질을 이렇게 할 거고요. 왜 밑에서부터 하냐면, 저기 트리 나무가 이제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솜을 다 집어 넣으려고 밑판부터 해서 들어가시는 게 솜 넣기가 편하세요. 예. 버튼홀은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앞면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늘에 있는 실을 뒤로 넘기면 이렇게 원이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거든요. 그 사이로 그냥 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 감칠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가서 쫙 이렇게 라인이 걸리죠. 그래서 모양 스티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이런데 분자를 이렇게 눌러주시거나 나무젓가락 같은 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이제 솜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끄트머리에 이런 거 솜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필요한 거예요, 분자가. 눈이 살짝 앉은 듯한 그런 표현이에요.
간단하게 그냥 끝나니까. 또 이거 한 거랑 안 한 거랑 되게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또 이렇게 들뜨면서 이게 또 눈이 이렇게 탁 앉은 듯한 느낌 또 주죠. 이런 단추들도 그냥 글루건으로만 고정해주시면 돼요. 이 글루건은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금방 쉽게 붙으니까 되게 편하죠. 본드는 조금 시간을 두셔야 되고요. 붙이실 때.